안녕하세요. 제이예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2022년도 12월 31일입니다. 와,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전 영상을 찾아보니까 2022년도 1월 1일에 저희가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뭐였죠? 2022년도의 새해 목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피드백이죠. 그 목표를 뭐를 했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치 이뤘는지 실패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희가 2023년도 목표를 올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2022년도 목표 영상이 있는지 모르고 찍어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웃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또한번 피드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유튜브를 키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지금 영상 목록인데, 1년 전에 여기 있습니다. 2022년도 새해맞이 목표를 세워볼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엔. 최입니다. 간략하게 영상을 전체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 저희가 이때 크게 목표 잡았던 게 뭐였죠? 일단 한번 볼까요? 2022년도에 주희랑 저랑 크게 공통적으로 둘이 똑같이 정한 건 바로 돈하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일단 저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동과 재테크 관련된 걸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노동도 세금을 떼고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습니다. 2023년도 목표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겹쳐. 그치, 겹치는 게 있는데, 이때 목표를 크게 잡으라고 해서 그전까지 막 회사 막 6일 나간 적도 없었는데, 가끔 나가고. 근데 이때는 정말 내가 6일씩 계속해서 바쁠 때마다 일을 하면 세금을 제외해도 1억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1억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쓸거다 쓰고 모으는 건 힘들다. 모으는 건 힘들다. 왜냐면, 모으는 것도 올해 이렇게 일해본 결과, 모으려면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도전을 해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열심히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1억을 모으는 게 다시 한번 느끼지만 너무 엄청 힘든 일이다. 모으기는 힘들다. 혼자서 모으기는 힘들지만 힘들다. 벌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 목표는 1억 벌기였잖아. 버는 건 가능할 것 같아. 세금 떼고 벌기였잖아. 올해랑 똑같이만 일한다면 내년에는 성공합니다. 어찌됐건 회사에서도 시급이 아주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일한다면 가능해요. 제가 연말에 조금 놀았던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를 채찍질 하면서 꼭더 일해볼 생각입니다. 오빠가 항상 하는 멘트는 1억. 목표는 크게 잡으라 일단 했으니까. 1억. 그리고 두 번째는 재테크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웬만하면 투자한 게 주식과 관련된 건데, 제가 또 주식도 사람들이 말하는 잡주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회사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테슬라가 되라라는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조금 정리를 하고, 큰 회사 위주의 ETF로 집중 투자를 하자였는데, 정리는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목표에서는 소규모 회사들을 투자했던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서서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ETF 투자를 해서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계속 그 다음에도 하락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원금이라도 회복을 해야 팔거 아니에요. 근데 팔지를 못했고 그 대신 ETF 투자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저 혼자 영상을 주식과 관련해 찍은 것 중에, 제가
5년은 무조건 지켜보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입에서 뱉은 건 지켜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진짜 5년 길게 가져갈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웬만하면 안 팔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의 지금 돈과 관련된 두 가지 투자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뭐 주식은 아직 현재 진행이니까 실패는 아니고 1억 모으는 건 올해 다시 되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그 다음에 이제 주위의 목표 자산 2배 분리. 우리 이거 항상 하는 겁니다. 2배 이때도 똑같은 멘트야. 2년 전부터 매년 세웠던 목표인데요. 2022년에도 그 목표에서 2배를 불리기로 했는데 2배가 불가능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 2022년도 2배 실패? 왜냐면 이때도 말했듯이 1억 단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게 엄청 크더라고. 뭐 월급만으로 벌어야 되는 게 이번엔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투잡을 일부러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노동 수입은 진짜 많았거든. 근데 주식이 아주 다 깎아먹고 뭐 부동산은 잘 모르겠어. 이게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치,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세가 진짜 계속 이렇게 변동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완공이 됐어. 그러면은 그 주변에 비슷한 스퀘어핏이랑 비슷한 연도에 완공된 그런 집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면 되는데 비교 분석이 되지. 우리는 지금 뭐 완공되지도 않았잖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라 이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그치.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저희가 투자한다면 얼마를 벌었습니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움 이르다. 그치. 그래서 뭐 주식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거의 노동 수입으로 하드 캐리했다. 그치.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나 진짜 열심히 일했어. 막 하루에 12시간씩 일할 때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주희가 세웠던 목표가 뭐였죠? 저도 재테크, 주식에 대해서 했었던 것 같아. 이때 뭐 많이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치들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제대로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투자 공부는 개뿔. 일단은 일하느라 바빴고 그냥 그렇기보다는 ETF로 더 안전하게 투자하자.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ETF로만 했지. 투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뉴스로는 봤던 것 같아. CNBC나 아니면 그런 유튜브 중에 이런 뉴스들을 읽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거 계속 보고 뭐 큰 뉴스들만 보고 진짜 세세한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는 좀 나의 수준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어. 그러니까 시장 경제 그냥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 이것만 파악을 했다는 거네. 그치. 난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ETF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계속 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돈과 관련된 게 이렇게 작년에 거가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일단 저부터 보여드리면 저는 숨겨져 있는 저의 식스팩을 찾는 게 목표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주위 처음 만나기 직전일까요? 그때 조금 식스팩을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만들다가 만 적이 있는데 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빼면서 그걸 근육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다이어트도 조금 시작을 해서 이 뱃속에 숨겨져 있는 식스팩을 다시 보이게 하자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지금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도 조금 윤곽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많이 먹어서 살이 조금 많으시네. 아니 연말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또 근데 이제 다시 또 도전해서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11자 복근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미치겠다. 이거 거의 저 만났을 때부터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희야 너 올해 목표가 뭐야? 나? 복근 만드는 이거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도 얘기했고 2023년도에도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 미치겠다. 이거 이번에 영상 할 때도 저는요 11자 복근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컨트롤 C 컨트롤 V 제대로 아, 나 진짜 복붙했네. 무슨 데자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11자 복근을 가 언제나 그랬듯? 어. 저희 둘 다 지금 목표는 똑같아요. 건강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지금 도전해야죠. 아, 원래 여자들의 항상 목표는 이래. 그리고 참고로 작년 올해는 지금 이 영상은 결산이니까 둘 다 실패! 아니 근데 변명을 하자면요. 아 그것도 아직 이때는 헬스장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만 운동을 해서 아 굉장히 일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끊었어요. 돈을 내면은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내서 아침에 이제 일하기 전에 아침 잡하기 전에 딱 운동을 하고 가자 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오네? 겨울이 오니까 너무 추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하기로 했는데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실패!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큰 거 말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올해 초에 목표를 세웠던 게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주희랑 저희가 일하면서 여행을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행을 많이 가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뭐 엄청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데더라도 좀 자주 나가자 했는데 올해 저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나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성공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성공한 건 여행? 맞아. 우리 핫스프링 가서 아주 몸도 제대로 지지고 그리고 뭐 에드먼턴 가서 또 완전 워터파크 진짜 재밌었어. 주희가 꼭 가세요. 와 워터파크에서 애 진짜 애기들처럼 놀았어. 일곱 여덟 살 애처럼 나가질 않더라고. 전 좀 이제 좀 쉴까 아니 파도풀만 하루 종일 파도풀만 했어. 근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되면 매년 지금 웬만하면 에드먼튼 가서 놀자. 이게 저희 목표이긴 한데 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에드먼튼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 아! 왜냐면 거기가 세금이 낮거든요. 5%만인가? 그럴 거예요. 네, 세금이 5%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세금도 낮으니까 명품을 살 거면 에드먼턴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에드먼턴 갈 때마다 명품 하나씩 사준다는 거겠지? 그랬답니다. 그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랬답니다. 뭐야? 너 오빠 아니야? 내 오빠랍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희도 그 외의 목표가 뭐였죠? 뭐였지? 이거 보고 싶지도 않아. 와우. 근데 지금 여기 자막에도 보다시피 지금 3년째 목표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4년째 목표였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2023년에는 그래서 목표에 늦지도 않았어요. 왜냐? 안 할 거 말이야. 왜냐면 2022년 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전대라는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그치. 2021년에는 노력을 했어요 진짜. 맞아. 여러 번 갔어. 여러 번 가고 저희 회사 근처에서 도로주행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일단 저희가 바쁘기도 했지만 그거 있잖아요. 바빠도 주희가 의지를 보이면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나누고 쪼개서 가는데 주희가 그냥 안 해. 아예 말도 안 꺼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내려놨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운전 배운 그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차가 자율주행하는 시기가 더 빠를 듯해요 아마. 그거보다 그냥 돈 써서 우버 타는 게 제일 빨라요. 맞아. 우버 괜찮더만. 그럴 것 같습니다. 운전은 개뿔. 그래서 올해는 뭐 배울 겁니까? 아니요 안 배울 거예요.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022년도에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이 외에도 저희가
영상에는 찍지 않았지만 많죠. 근데 나름 그래도 저희는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했다. 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게 뭔가 하면은 일을 진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여행도 열심히 갔다.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네. 이 영상 이제 또 2023년이 마무리될 때 그 결산 정확히 또 1년 뒤겠죠? 1년 뒤에 과연 저희가 많이 했을지 아 궁금하긴 합니다.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우리 7개 세웠잖아. 3개, 4개 와우. 그래서 할 수 있을지 1년 뒤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쳐보고요. 네, 여러분들도 작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23년에 내가 목표를 세운 게 잘 건지, 이걸 잘 세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 안녕.